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4.7 보궐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후에도 위선적인 자성의 쇼를 보이고 있습니다. 쇄신을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문재인은 대변인을 시켜 달랑 두 줄짜리 입장문만 발표했을 뿐이고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선 열심히 사과하면서 자신의 정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 위선적인 사과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권 내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통절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덜어 있긴 합니다. 민주당의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자는 당의 대참패의 원인으로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부동산 실책을 꼽았습니다. 조국과 추미애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긴 하나 이런 목소리가 내로남불과 편가리기 주장들로 꽉 막힌 당내에서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종천이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착한 척 하더니 능력도 없을 뿐더러 솔직하지도 않다. 잘못했다는 단어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 역시 당청이 여러 문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때 반대표를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한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무능하고 오만한 DNA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민주당 정권이 이런 당내 가뭄에 콩나듯이 제기되는 극소수의 주장들로 체질이 변할 턱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의 충격적인 대국민 거짓말 행태가 드러나 이 정권이 대국민 거짓말이 체질화되어 있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버림받을 전망입니다. 9일 아침 중앙일보가 문재인이 사의를 수용한다고 했던 국토부 장관 변창흠을 계속 유임시키려 했다고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은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관계자들을 취재해 문재인은 이번 4.7 보궐선거 전이 접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경우 변창흠을 경질하지 않고 계속 유임시켜도 문제될 게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변창흠 사의 수용 관련해 문재인이 국민을 기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LH 사장 재직 시절 각종 문제점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온 변창흠을 국민적 분노의 측면에 겉으로는 사의 수용을 하는 척 해놓고 뒤로는 선거에서 접전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계속 유임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권 임기 말년에 가서 갑자기 180도 태도를 돌변해 내세우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자가 대한민국에 변창흠 외에는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는 무능과 오만에다 대국민 거짓말이 뒤범벅된 한마디 한마디 국민에게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막장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변창흠에게 시한부 장관직을 맡기면서 기초작업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변창흠은 3월 말에 공공주택 개발 사업의 서울지역 후보지를 발표했고 4월과 5월엔 서울시내 2차, 3차 후보지 발표, 6월엔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7월엔 지자체 협의를 통한 사업 계획안 발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선거가 급하니까 말로는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처럼 국민에게 흘려놓고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 뭔가 시장이 크게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또 여당이 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변창흠을 계속 유임시켜 나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피해가려는 꼼수적 행태인데 이는 국민을 우롱한 거짓 언행입니다. 신문은 이날 여권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이 여당 후보가 선전한다면 변창흠을 유임하더라도 반대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의 대국민 거짓말 때문에 선거에서 패했다는 지적에 다름 아닙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접전이란 오판을 하게 한
청와대 정무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는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미 변창흠을 계속 유임시키려고 하는데 참모들 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기초작업 마무리 운운하는 모호한 말로 변창흠을 유임시킬 때 이미 문재인은 시간 지나면 국민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고 4.7 보궐선거전도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28조를 뿌리고 야당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이 본격 작동하면 판세가 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총리 정세균 교체를 비롯한 부처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변창흠 교체 얘기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올 하반기까지도 문재인은 변창흠을 경질하지 않고 계속 유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정권의 마지막 주요 정책이랄 수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마저 실패하면 차기 대선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지난 4년간의 정책은 사실상 다 실패했습니다. 남북관계와 대미관계, 탈원전과 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 소주성 정책, 고용 악화와 빈부 격차 문제, 검찰 개혁의 상징처럼 내세운 공수처 문제, 역대 최악인 부동산 폭등, 세계 꼴찌 수준인 백신 접종 등 모든 것이 참담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기 1년 남겨놓고 추진하려 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마저 실패한다면 문재인은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대권까지 야권에 내주게 되면 퇴임 후에 그의 운명은 그가 재임 시절 행한 여러 불법 혐의들로 인해 본격 수사 선상에 오를 것입니다. 다급한 문재인이 변창흠을 붙들고 그의 부동산 매직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기 4년간 뭘 하다가 임기 1년도 남겨놓지 않고 도덕성의 하자투성이인 자를 국토부 장관에 앉혀놓고 공급 대책을 발표만 하면 시장이 알아서 안정화될 것처럼 환상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의 더 심각한 착각은 국민의 거센 분노가 부동산 실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문정권의 조국과 추미애, 부동산 실정, 법치 파괴, 경제 붕괴 등 지난 4년간의 내로남불과 무능과 위선, 오만을 종합적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변창흠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문정권 심판 요인을 한 가지 더 추가할 뿐입니다. 문재인이 헛발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문틀람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